네, 이번에는 과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도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북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은 바로 내가 바로 홈닥터, 강아지 편과 고양이 편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과 가장 친밀한 정을 나누는 동물은 바로 강아지와 고양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익숙한 데 비해서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은데요. 공동 번역자로 참석하신 안전성 평가연구소 융합독성센터 박상진 박사 모시고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박사님께서 근무하시는 곳이 안전성 평가 연구소의 예, 융합독성센터인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박사님께서 이번에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전문 서적을 또 출간을 하셔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제가 일본에서 2008년부터 박사과정을 했는데,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출판사 쪽에서 애완동물이나 수의학을 전공하고 일본어 번역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그 번역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권유를 했고, 저도 일본어를 조금 어렵게 익혔는데 그 노력의 결실을 좀 물리적인 방법으로 남겨볼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원서를 한번 읽어봤는데 참 내용이 재밌고 이야기가 쉬워서 국내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 분들이 벌써 한 1,000만 명 정도 넘었다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들었는데요. 방송을 뭐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 또 혹은 키우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사람 간에도 궁합이 있듯이 애완동물과 보호자 사이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려동물을 선택을 하실 때 어떤 동물이 나한테 맞을까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강아지를 예를 들면은 사냥 견종 같은 경우에는 뛰는 것을 좋아하고 또 활동적이고 그 목축 견종 같은 경우에는 좀 예민한 감이 있는데 그렇지만 책임감이 강합니다. 경비견은 그잘 짖는 성향 때문에 집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생각하셔서 그 선택을 하시고 또 강아지와 고양이를 비교해 보면은 성격이 전혀 다르고 몸의 신호도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꼬리를 세우거나 흔드는 것은 강아지는 반갑고 즐거운 의미인데 고양이는 경계하거나 혹은 또 화가 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을 잘 이해하시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반려견, 반려묘와도 궁합이 필요하다는 게참 재미있네요. 그런데 이제 동물들도 아픈 경우가 종종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예방을 할수 있고 치료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그 가족이나 다름없는 그런 말 못하는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픈 것만큼 슬픈 일이 없는데요. 네. 그 우선 어린 강아지나 고양이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염병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강아지의 경우에는 파보 바이러스나 디스템퍼, 고양이는 바이러스성 백혈병 같은 질병에 걸리면은 예후가 매우 불량하면 안 좋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좋은 백신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백신만 접종만 하신다면은 대부분 이런 질병들을 그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 모유를 충분히 수유를 해서 어미와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입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크기가 작은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또 의자나 뭐 침대 같은 곳에서 너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게 하고 산책을 자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성인이 되고 점점 나이가 들어서 노령견이나 노령묘가 되면은 그 사람과 같이 대사나 아니면 호르몬 관련 질병이 발생을 하는데 너무 고칼로리 사료나 아니면 인간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이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그 교배 계획이 없으시면은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도 그 반려동물의 건강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 동물을 싫어하는 이웃이 있거나 어떤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만약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인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요즘 애완동물에 의한 사고나 이웃에게 피해를 줘서 갈등이 일어난 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그 즐거운 만큼이나 책임감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실 때는 반드시 리드줄, 뭐 목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걸 네. 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강아지라도 그 강아지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웃을 놀래킬 수도 있고 강아지 자체도 그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아니면 그 노면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드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불행하게 사람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빨리 환자를 그 병원으로 데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출혈이 심하고 뭐 2차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하게 그 지혈 등을 하셔서 그 병원으로 데려가시고 그 의사분에게 광견병 백신을 맞았는지를 알려주셔야지 그 의사분이 적절한 치료를 할수 있게 됩니다.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우리 박사님께서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지금 기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아, 부모님 댁에서 진돗개를 기르고 있습니다. 마당에서. 아, 그렇군요. 그 직접 또 기르고 계시다 보면은 동물에 대해서 더잘 아실 텐데, 앞으로 좀 기를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반려동물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네. 책임감을 가지시고 키우기 전에 충분히 상황이나 여건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묶여 있는 그 유기견을 발견해서 그 보호센터로 보낸 경험이 있는데 그 부모 같은 보호자에게 버림받은 그 유기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본인이 정말로 그 반려동물을 키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본인의 마음도 그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반려동물을 입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강아지나 고양이 말고 다른 반려동물에 대한 이 도서를 집필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수의학 분야가 참 다양한데요.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임상 분야뿐만 아니라 그 기초의학을 연구하는 비임상 분야도 있습니다. 저는 박사과정 때 전공했던 분야가 실험동물이었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안전성 평가 연구소에서는 신약 후보 물질의 독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기초의학 분야에 관련된 그 좋은 원서들을 번역해서 국내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출간하고 싶습니다. 네. 참 말씀드리면서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얻는 뭐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이 반려동물로 그 키우는 주인의 그 책임감 있는 그런 자세 또한 참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